나만 돌멩이를 줄 거야. 호로리한테는 땅강아지를 줄 거야. 그리고 이제 헛소리 하지 마, 임마. 헛소리 하지 마, 임마. 할 때 이빨 콱 때려버려. 야, 내가 진짜 그 특이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내 최근에 든 생각인데, 왜 동양이,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야동 발상지라 그러면은, 야동의 거의 본산이라 그러면은 일본이잖아, 그지? 그게 10년 전이건 지금이건 항상 그거는 계속돼 있잖아. 근데 유럽에서는 야동의 본산지가 독일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일본이랑 독일이랑 교집합이 뭐가 있냐? 2차 대전 패전국이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 중에 가장 잘 살아, 그지? 이게 이거에 대한 뭔가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논문으로 발표해. 그 대학생들 그거 저 인류학 그거에다가 해가지고 야동과 국가 국력의 상관관계 해가지고 나. 미국? 미국은 미국 자체에서 미국도 야동 쩔잖아. 미국도 폴은 쩔잖아. 미국은 당연하고. 자, 미국과 독일, 일본이 모든 대륙에 뿌려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야동을 다 생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그 강대국, 그러니까 국력이 강한 나라는 야동을 거시기 해가지고 그런 거시기 한다. 중국이 왜 뜨겠어? 중국이 국력이 겁나 세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동이 막 만들어지는 거야. 뭐지? 녹음하신 건가 저거? 니꼬르! 저거? 이걸 니꼬르에서 공식으로 만들면 야동이 강하면 강국이 된다! 야동 규제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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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강국 가자! F-35도 샀는데! 아니, 야동 시장 법 그거 좀 완화해주고, 우리나라도 그냥 그 세미 말고 완전 그냥 올 풀로 갔다가 그냥 전부 다 보여주고 다 하는 걸로 갔다가 가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비디오를 만들고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걸 해외로 수출을 하고 이러면서 생산되는 거기서의 국력. 그럼 그거 비디오 찍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 뭐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장소 제공해야 되고 별의별 그 안에 스태프들도 들어가지. 야, 완벽한 일자리 창출이지. 그리고 그걸 규제를 완화하는 순간 수백 개의 업체가 생길 텐데. 내가 봤을 때는 최소 일자리 만 명 보장의 해외 수출 피바 다시 떠오르는 한류 각이다. 나 딱 그렇게 되면 바로 펜션 만든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투자 받아서 그걸로 갖다가 펜션 만들어가지고 펜션에 거기 마치 그 AV 보면은 거기에 막 무슨 수영장 그 항상 사람들 나오는데 거기처럼 그냥 아주 그냥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형 진짜 써도 돼요. 진짜 중간고사 에세이 써야 되는데 그거 써먹어도 됨. 인터내셔널 릴렉션십 전공인데 재미있게 쓸 것 같은데. 뭐를? 야동? 야동 개방? 뭔 소리야 미친놈아. 결국 3SV 그거인가? 응? 아까 전에 그 국력? 야동이 국력이다? 그거 써! 전보 본인의 목에는 실제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가슴에 유체 역할을 연구한 논문도 있다. 즉 충분히 논문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우선 거기다 내 이름 꼭 넣어줘. 알았지?
그 맨 끝에라도 내 이름 꼭 넣어줘야 된다.